35번 지문입니다. 공유주의 몰락이라는 주제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다뤘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any new resources. resource. 자, 그럼 이제 어떤 새로운 자원이, 보세요. 자, 이제 example이죠. A new airport, 공항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뭐 상점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always opens, 항상 시작이 된다. 얘가 동사죠? 자, with people benefiting individually. 자, 요게 이제 with 분사구문이에요. 분이라고 써볼게요. 자, with 분사구문 많이 나왔죠? with 명사 ing, 요세 가지가 세트가 나오면, with 플러스 명사 플러스 ing. 그럼 명사가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하면서 한 채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만약에 with 명사 PP가 나오면 뭐뭐가 된 채로 되면서 해석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명사와 이 뒤에 나와 있는 동사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잘 봐줘야 돼. 만약에 수동이면 이제 PP를 써줘야 되고 능동이면 ING를 써줘야 되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benefit을 얻죠. 그러니까 능동의 관계니까 이거는 ING가 맞죠. 이거를 PP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럼 뭐 하면서 이제 새로운 자원이 시작이 되냐? 사람들이 이득을 얻는데 개인적으로. 근데 뭘 통해서요? By sharing 공유하면서 a common resource 했으니까 공동의 자원을. 그럼 그게 예를 들면 뭐냐? The city or state budget이죠. 그치? 어떤 시나 아니면 주에 예산을 사용해서 뭐 공원도 만들고 공항도 만들고 새로운 쇼핑센터도 만들고 할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을 이주뭐 이런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원인이 뭐예요? 개별적으로 사람들한테 이익을 갖다 주려고, 그치? 공원에서 쉬기도 하고 쇼핑도 하고 이익을 갖다 주려고 사실은 이 공유 자원을 쓰는 거란 말이지.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모이겠죠? 이득을 얻으러 모이겠죠? At some point, 어느 지점에서 the amount of traffic, 교통량이, 트래픽의 양이 grows too large 돼버린대요. 자, 이제 grow는 꼭 자라다라고 해석 안 해도 되고요. 뭐뭐가 되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커진다. For the commons to support. 자, 이제 이때 to 부정사가 to large를 꾸며주는데 이제 이거 이 부사적인 용법입니다.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근데 그 앞에 to 부정사 앞에 for가 나오는 거는 의미상의 주어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주어처럼 해석해줍니다. 그 공유지가 support 견디기에 교통량이 어떻게 돼버린대? 너무 커져버린다. 그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돼버린다라는 얘기죠. 자, 혹은 이제 투투 용법은 이제 이렇게 뭐뭐 하기에 너무 뭐뭐한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아니면 앞에서부터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커져서 공유지가 견딜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가도 됩니다. 알겠죠?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법으로 하나만 챙길게요. 자, 이렇게 투투 형법은 so that 주어 cannot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알죠? 그래서 여기는 so that으로 바꾸면 주어는 의미상의 주어를 그 so that대처라는 주어로 넣어서 바꾸면 돼요. 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The amount of traffic grows so large that the commons cannot support it. 자, it도 써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대절 이하는 완전한 문장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목적어까지 요거, 이시 가리키는 거는 이제 amount of traffic이겠죠? 자, 이렇게도 여러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음 문장. 주어가 이제 병렬로 세 가지가 나왔네요. 자, traffic jam과 overcrowding과 그리고 overuse, 교통체증, 과밀, 그리고 과도한 사용. 요세 가지가 이제 뭐세개다셀수 없는 명사기는 한데 이렇게 and로 병렬로 나열했기 때문에 이제 복수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동사가 복수 형태 쓰이고 있죠? 줄인다. 뭘 줄여요? benefit, 혜택을 줄여버린다. 뭐에? The common resource for everyone 했죠. 그럼 이제 모두를 위한 공유 자원의 혜택을 줄여버린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the tragedy of the commons 이게 바로 공유주의 비극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if는 만약에 뭐뭐 한다면이죠. 이러한 새로운 자원 new resource가 만약에 cannot be expanded 이제 여기 수동태 cannot be 다음에 이제 수동태가 pp가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왔어요. 이것도 다 PP, PP입니다. 둘다 수동태로 봐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확장될 수 없거나 또 제공될 수 없다면, 뭐와 함께? With additional space니까 추가적인 공간과 함께 제공될 수 없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차장도 없고,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Problem이 되는 거죠. It becomes a problem. And you cannot solve. 풀수 있어? 없어? 없어. 그 문제를. On your own 하면 혼자서죠? 니 혼자서 풀 수가 없어. In isolation 했으니까 고립되어서.
자, 누구랑 고립돼요? From your fellow drivers or walkers or competing users. 그쵸? 너의 어떤 동료 운전자나 아니면 뭐 보행자나 경쟁 사용자들로부터 고립된 상태로는 혼자서 네가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 맞죠? 다 같이 함께 해결해야 되는 문제죠. 자, 다음 문장이 살짝 어려우니까 좀 잘 보세요. The total activity, 총 활동량. 뭐에 대한? On this new resource. 자, 이거. 그러니까 전, 이제 나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총 어떤 활동량이겠죠? 어떤 자원에 대해서. 요런 것들이 keep ing, 계속해서 뭐뭐 하다죠, 그쵸? 계속 증가한다. 그리고, 우리 so am I, so do I, 이거 많이 봤죠? 그럼 뭐뭐도 역시 마찬가지다 할 때 쓰는 표현인데, 여기 이제 does라고 받아준 이유는 앞에 keeps 때문에 그래요. 앞에가 이제 일반 동사를 쓸 때는 so do I, so, 뭐, does she,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비동사를 썼으면 이제 so am I, 이렇게 가고요. 여기도 so does를 쓴 이유는 일단 앞에가 keeps가 일반 동사고, 그치? 이 does가 가리키는 거는 keeps겠죠, 그쵸?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do가 아니라 does를 썼네요. 그래서 individual activity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로 keeps increasing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total activity도 증가하고 individual activity도 증가한다. 됐어요? 하지만 but if the dynamic 하면 역학이죠. 역학이라는 건 힘이 미치는 그런 관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 of common use and overuse. 자, 그럼 이제 이런 공동 사용과 또 과도한 사용의 어떤 그런 역학이 뭐 하면? if 나왔으니까 continuous 지속되면 too long 너무 오래 지속되면 그러면 both 둘 다 begins to fall 떨어진다 after a peak니까 정상 이후에 정점 이후에 떨어진다 그럼 이 both가 가리키는 거는 사실은 앞 문장에 있어요 자 개인 활동과 총 활동 이 두 가지를 지금 합하고 이 윗부분에 있죠 그러니까 이 both가 가리키는 거를 common use and overuse 요거라고 보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는 총 활동 이렇게 쓰세요. 플러스 개인 활동. 자, 요 두 가지 다 정점 이후에 떨어지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분사구문 붙었죠? 분이라고 쓰고 leading to 어디로 이어진대요? crash 몰락으로 이어진다. 자, 마지막 문장이네요. 자, 왓절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관계대명사 왓절이고, 이 왓이, 불완전한 구조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가 생략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도 5형식 구조가 보여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왓에 대해서 동사가 나왔고, 이게 동사라면 옷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주의 비극을 더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됐어요? 옷이 자리에니까 여기도 형용사 써야 됩니다. 부사 쓰면 안 됩니다. 자, 다시. 공유주의 비극을 더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다. 뭐래요? The crash dynamic, 몰락 역학이다. 그럼 그게 바로 뭐냐면, destruction, 파괴, 또, 보자, degeneration 했으니까 이거는 퇴보. 그죠? 근데 뭐에? of the common resources ability, 이 공동 자원의 능력의 어떤 파괴와 퇴보죠. 근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to regenerate itself, 스스로를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 그지? 재생이 안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재생이 되는 어느 정도까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망가져버리는 그지? 이게 바로 몰락 역학이라는 얘기예요 공유주의 비극을 더 비극적이게 만드는 거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도 잘 파악이 됐고 문장 구조 잘 이해했죠?